일로 와요. 한 명씩 붙어요 빨리. 약간 제주도에 커피 마시는 남자. 외로워 보이잖아. 이렇게 차도 나면. 제주도 바닷바람은 어떤가요? 제가 추워요. 깨끗해요? 아 이거 말고 있어요? 추운데 기분 좋아요. 이거 바다 색깔이 이거 어떻다든지 풍경이 어떻다든지. 바다 색깔이요? 네. 이쪽 문과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나 이과야. 뭔 소리야. 바다 색깔 내가 봤을 때 적분 가능. 일단 뭐 친해진 것도 친해진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여러 팀을 다녔다 보니까 약간 워크숍 같은 거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미니게임이라던가 약간 다양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았고 또 그것 덕분에 이제 선수랑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1일차밖에 하지 않았지만 되게 재밌었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워크숍 와서 두루두루 조금씩 친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도 어느 정도 들어온 지 됐다 보니까 이미 좀 다 낯도 있고 친한 면도 있는데 어제 워크숍 일정 보내면서 더 돈독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소주품 있으니까. 네? 좀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키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항상 있던 거니까. 이 시즌에 예비가 잡았을 때랑 다를 게 없는데. 이주전 정원주야 미안한데. 또 예비군 온 기분인데요? 정원주 했는데? 저 올해 끝났거든요? 또 하고 있어요. 재현 선수, 네? 등고 어울릴 것 같아요? 슬프네요. 그래 잘 어울리는데? 이등명 같아. 재현아. 짬 너무 탔다, 야. 짬 찬 거 많아. 나는 미치겠네, 진짜. 두 분은 등고 입을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기분이 좀 묘한데? 한번 할까요? 하겠습니다. 둘이 싸워 보이는데 바꿔줄까? 해야 되나? 생각 팀을 북한군 같아. 추워. 나 추워서 지금 이거 했단 말이야. 재현아 너도 북한에서 너무 아니야? 어이 너무 아니야. 너무. 너 내 팀이 되라. 킷 세워주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나쁘지 않아. 해야겠다. 우리 컨셉 이거로 가자. 패션 한 거냐? 베인다고 여기다. 아 나 장화 베인다고. 아 경기하니까. 우리 제들이 너무 약해. 여기 민방이 성이 아닌가? 아 민방이 있지. 민방이 예비군. 전 뭐 공익 세워서 팀의 가운데 요거야. 누가 네. 살려야 돼. 패션 살려야 되는 거야. 일단 선언합니다. 제가 1당백 하겠습니다. 아 뭐 예비군 7년 차로서 이 정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여기 깃 보이시죠? 저희 팀은 다 깃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자. 야, 전진. 이동하라. 야, 너 달려온다. 야, 일로. 야, 만나. 저 만나. 자, 여기 왔다. 한 명 왔다. 저기, 야, 자굴. 여기 왔다. 와, 왔다. 걸렸다. 제가 몰래 한번 지금 뒤로 돌고 있거든요. 뒤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아예 적진으로 왔습니다. 우리 돌아다 침투 한번 하자. 침투. 자, 하자. 돌격. 아, 울팀이야. 괜찮아. 자, 잠겨봐. 야, 오히려 적진으로 왔는데? 야, 어딨어? 야 이거 적진인데? 아 이거 자리 안 좋다. 빠져야겠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누구 왔어? 12시야! 12시 다 골라! 다 골라! 다 골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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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명 왔다! 잘 나와라! 잘 나와라! 도망간다! 전별아! 무빙! 들어와! 어딨어? 덤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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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땠어요? 팀님? 일단 제가 한 대를 맞았지만 저는 최소 다섯 대는 맞춘 것 같아요. 아, 재현님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일 세 보였네. 그래요? 저 맞기만 했어요. 맞기만 한 것 같아요, 진짜. 저희 팀이셨습니다. 저희만 맞았어요. 제일 많이 맞았어요. 역군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잘하더라고요, 이쪽 팀이. 미군도 껴있고 이길 수 없어요. 당연한 결과라서 저희가 좀 전략을 좀 잘 짰거든요. 이게 햇빛 위치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햇빛 딱 보니까 아쉽다. 졌어, 졌어. 자, 핫트레이드로 복수합니다. 그럼요.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뭔 일 나겠어요. 그럼 이제 두 달도 안 됐는데 좀 따끈따끈한 2종 점수도 되게 완벽하게 땄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평소 실제 도로 운전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혀. 춥다, 근데. 절대로 손길이 부딪히시면 안 되고요. 주행하실 때는 한카트시 천천히 브레이크 밟으면서 들어오실 거고요. 지금 약간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가. 상태요? 냄새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 사고 난다고요? 손이 좀 시려워요. 아, 열선 핸들 없네. 아, 바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 밟고 계세요. 네. 오! 아주 좋아요. 으아! 인코스 그냥 타버려, 그냥. 장기하며! 장기하며! 좋아요! 엑셀만 밟아, 엑셀만! 아, 어땠어요? 이 정도면 좀 적당히 밟은 것 같아요. 좀 무리하지 않고 좀.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아! 아, 재밌어요 이거. 아, 뭐 짚라인도 타보네요. 네, 짚라인 처음 타봅니다. 항상 처음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바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야, 여기 이 날씨에 나갔을 때 역시 너무 역시 멋있어. 저 잇몸 천사 김재현입니다. 잘 보이나요? 아, 이렇게 우선은 제가 찍어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럽다. 저 말고 선수들 찍어요, 선수들. 이렇게 원래 드림이는 건가요? 어때요? 네? 하기 전인데. 하기 전인데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덤덤합니다. 아, 덤덤합니까? 예. 딱 깨끗입니까? 네? 정말 유감입니다. 멀리서 통한 계시는데 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카타한테 힘 다 썼어요. 우리 루트 선수 자 한기 전인데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가까이 한다고요? 네, 항상 같아요. 항상 무덤덤하고 항상. 아, 예. 네. 근데 지금 미군 선수도 있거든? 미군 선수.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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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치. 이 정도면 됐어요. 제가 영어 봐서 안 돼요. 잘했어, 잘했어. 할게요. 헤딩 잘못 보고 있는데. 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갈 거예요. 할 말 있어요?
가야 갑니다. 올라가세요. 생각보다 춥네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봤지. 올라가세요. 오케이. 하실 말씀 있어요? 가요. 가요? 가요 그러면. 가요. 올라가세요. 자, 안전장치 확인할게요. 오케이, 자세 좋아요. 머리 뒤로 하실 말씀 있어요?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시작했고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베이트 선수 모금까지. 모금까지. 자, 우선은 오늘 소감부터.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카트 탔는데 되게 재밌었고. 아, 역시 재밌었다. 우리 훈민아 부산 사나이 신진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는데요? 네, 오늘 소감부터 한번. 저도 역시 재밌었어요. 아, 역시 재밌었다. 아, 너무 재밌다. 코치님들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게 한번 나와주세요. 아, 뭔 소리. 우리 고조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재밌었다기보다는 재밌었어요. 아, 반응이 너무 강력해요. 우리 감독님, 아까 네. 보셨잖아요. 외면하지 마세요. 아, 네. 오늘 소감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나 처음 해보는 거였습니다. 재밌어. 상당히 다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네. 돌리세요. 시장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를 찍고 계시는데 이거 아이들 한 번에 해야겠는데요? 뭐죠? 자, 아무도 부상당했다. 안녕하세요, 원플릭 선수. 오늘 한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범퍼카였으면은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부서졌을지. 그러지 못해 정말 유감스럽고. 분위기 조성 좋지 않아요? 정말 유감스럽고.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한가 숨어 있었어요. 아까 했는데 왜 또 하죠? 숨어 있는 선수라면 확대. 확대. 자, 마무리 멘트로 잉, 잉, 아살람말라이쿰. 우리 그 로스터 일단은 완성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오크샵 오게 돼서 좋고, 그래도 오크샵 놀러 온 거니까 다들 즐겁게 놀다가 마지막 번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샌드박스! 파이팅!
의사가 살려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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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조건은 확실히 힘이니까 죽었다 살았으니까. 일단 무거운 저는 무거운 사람 앞에 가는 거 같아요. 아까의 양심을 붕고 나가는 아니 근데 뭐 불로 빼먹든 우리 원디야 원디를 또 신경 안 먹어도 되는데 맞아 원디야? 오빠 진짜 와. 와. 오늘 누구 양심에 의한 원한에 의한 사인이다. 원한 계획 사인이다. 아니 근데 그 굳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형은 그때 왜 죽였는데? 오케이 소신 말 안 하겠습니다. 저 의사입니다. 자인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양심 있다 하셨는데 양심 하나도 없고요. 양심 있다 생각하면 저보다는 맨날 재현이 형 제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저는 공공성 쪽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가라. 한 명이 찾았으면 경찰을 비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마피아는 하나 준비 있어요. 실장님이랑 정코치. 근데 정코치 갑자기 약간 발언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일단 질이랑 마피아들은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진짜 남자만 죽었잖아. 그러면 여자 한 명 보내야 돼. 그리고 의심스러워. 그게 경찰 나와 그냥. 경찰 나와. 저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저는 마피아 두 명 알고 있어요. 오! 제가 여자 중에 한 명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네. 가서 찍었는데 님이었고요. 오. 온플링님 찍었는데 온플링님이셨어요. 아. 야. 형. 잠깐만. 그러면 온플링 일단 죽입시다. 뭐? 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시 제가 경찰입니다. 그렇지 마피아. 오케이. 어때요? 마피아를 똑똑한 게 솔직히 저는 이제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안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안 죽였나? 응? 방금 바로 마피아 라고 아이고야 뭔가 이상해서 상대방으로 시민인데 일단 상대방으로 정권팀 다 죽고 어때요? 시민 승리 하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제주도에 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 축구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안 씻은 거 아니에요? 저요? 누가 봐도 씻었죠? 이분은 지현이는 누가 봐도 씻었죠? 항상 안 씻은 듯 안 씻은 듯 안 씻었다고요? 무슨 소리? 아유 눈치 왜 이렇게 없어? 살 빠지겠는걸? 내려올 때쯤에는 홀쭉해야 되겠지? 팔자에 너무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나 운동하면 진짜 큰일 나는 병 걸렸는데. 너 선수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혼자? 네? 같이 가지 선수들이랑. 저기 있으면 루즈예요. 아 루즈예요? 아시죠? 약간 너무 느려가지고 속도를 느껴야 되는데. 아 벌써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직 이제 시작인데? 힘들지만 딱 1승은 있는 그런 정도. 아 그래서 아까랑 좀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원래 말을 하면 좀 패스 읽거든요? 패스 네. 잡겠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멘트 안 칠게요. 지금 어때요? 힘들어요. 힌들어요? 네. 체력 선수 어때요? 네, 저는 뭐 거뜬하죠. 아 거뜬해요? 표정은 거뜬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증상이 딱 코앞에 왔습니다. 아무 말 대단치. 힘들어요? 어때요? 대부분? 나이의 한계. 아이고 선수 팬분들께 한마디. 1등으로 등산을 성공합니다. 손 들어줘요 손. 어? 왔나요? 아 우선 뭐 다 같이 고생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운동 운동 우주일지 몰랐는데 이 계기를 삼아 앞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막상 오르고 나니까 경치를 보고 나니까 이제 좀
내년에 다짐도 하게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별의 머리 보세요. 바다야 보일 것 같아요. 바다요? 네. 솔직히 여기에는 너무 좋네요. 카트였어요. 이런 카트인 게 좋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번에 그 이런 워크숍부터 해서 좋은 숙소, 좋은 지원을 해드리는 이유가 진짜 이유는 사실은 너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샌드박스 게이밍은 무조건 롤드컵 가야 되고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이 회사 샌드박스 게이밍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구단을 운영하면서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잘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게임단과 프로게이머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지원해드리고 정말 계속해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 그래 내가 구단을 운영하면서 구단 자체로도 정말 매력이 있구나. 그 클럽이라는 것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클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정말 매력 있는 일이고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 팬들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줄 거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항상 최고의 컨디션과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경기 그리고 팬서비스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팬서비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e스포츠 지금 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 저도 선수로 예전에 활동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이자 감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한테 우상이 되고 누군가의 귀감이 되는 게 선수고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의식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프로다운 모습으로 점점 진화해야 결과적으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선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시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성적 성적이 우선이죠. 성적 잘 되겠습니다. 저는 선수로서의 목표보다는 저희 팀이 그냥 잘 되기를 항상 원하고 있고 뭐 팬분들이나 뭐 다른 이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이 워크숍에서 정말 좋은 팬 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받고 나눠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항상 밝은 선수들이 되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